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일본 취업은 좋은 선택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일이 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노바 측의 상담코자 메일 드립니다. 우선 저는 25살에 아직 프로그래머의 풋자도 모르는 학점은행제 수강 중인 학생인데요. 일본으로 IT 취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팀노바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학생인데요.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설령 다닌다 결정해도 다니는 것이 어렵지만 팀노바에 다니는 것이 어렵겠죠. 내년 중순쯤에 퇴사 후 다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빠르게 일본으로 나가서 회사의 신입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조금 뒤로 미루고 1년 반이란 시간을 팀노바에 투자 후 갖추고 신입으로 가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팀노바 수강 후 일본으로 나가고 싶으나 너무 늦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진실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내부에서 팀노바에서는 굳이 일본으로 신입 때 가는 거를 막는다기보다는 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뒤에 이제 자료 준비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이제 팀노바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본 가려고 처음부터 신입 때부터 일본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다 말립니다. 꼭 가야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최근에 구직한 시내 친구도 그 친구도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을 쌓고 가고 싶어도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밑에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일단 경력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시장이다. 좀 이상하죠. 좀 경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경력이 없는 누군가를 데려다 쓸때 과연 좋은 조건으로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좀 후진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진하기보다는 조금 뒤에 있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 나라에서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특히나 신입들을 쓸 때는 조금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력자들은 그래도 숙련된 사람들이니까 데려다 쓸수 있는 거는 좀 합리적인데 신입인데 굳이 그것도 일본인들 놔두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은 추천을 안 해요. 밑에 이유에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일단 일본 취업이 개발자로 한다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으로 하신다면 아마 국비 지원 연계된 학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밑에는 아니고 이 다음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니 일본 취업이 지금 광풍이다. 한국인 일본 취업 비자 발급 건수는 지금 2006년도부터 보면 엄청 늘었어요. 2016년도까지. 취업비자예요, 취업비자. 일자리 드릴게요. 일기업 몰려왔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많은 기업들이 막 채용 막 부수가 엄청 많았죠. 자,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 수는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불과 한 4년, 5년 만에 거의 한50% 이상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초임 월급이 대기업 평균이 월급이 한 212만 이 당시 이거 통계 낼때 이렇게 212만 7,800원인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죠. 지금 맨날로 따지면 200한 40, 50 되지 않을까요? 월급이니까 3,000? 200? 우리나라에서는 3,000 나오면은 3,000 받으면은 200만 원 좀안 되거나 그쯤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00 정도에서 한 3,000 한 2, 300 정도의 아니다. 한 3,000 언저리? 2,800에서 3,000 언저리?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중기업은 조금 낮고 근데 거의 차이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80년대랑 좀 유사하죠. 그래서 급증하는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라고 하면서 일본 후생노동청, 이것도 후생노동청 자료 출처죠. 그 점점 외국인을 많이 이렇게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경기 살아난 일자리 골라간다.
이런 식으로 젊은 일손 부족한 일, 한국 학생에게 손짓. 사실 이게 굉장히 한 4, 5년 전부터 있었던 흐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혼자한테 질문해봤죠. 일본 취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야? 정년이 보장되는 문화 때문에? 한국보다 일자리가 많아서? 아니면 선진 문화, 기술력?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좀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연봉으로는 일단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한국보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인가 2017년도인지 아무튼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그 서베이에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정확하다고 보긴 좀 힘들어서 참고만 하세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 남한이죠? 그 재팬이랑 보면 그렇게 많이 연봉이 차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또 자료 조사한 게 좀 있어요. 그 타일랜드, 뭐 타이완, 차이나 이렇게 하는데 차이나도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좀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통계에서 보면 차이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나오는 통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대적이다. 이거는 조사에 참여한 인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통계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최정상의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이게 US 달러로 6만 달러 이상이니까 꽤 높게 나와요. 한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이 구간이 거의 2만 차이니까 한 9천만원? 9천만원 언저리 될 것 같아. 9천만원에서 1억 사이 평균 연봉이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이 통계가 조금은 엉터리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살짝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이 지금 한 1억 한 2-3천 정도가 평균 연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데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서 조사한 건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요 정도로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거에서 조금 깎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국 평균, 제가 조사한 다른 자료에서 나온 연봉보다는 일본도 되게 세게 나오고요. 한국도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사람, 스택 오버플로우를 사용하는 개발자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설문조사에 임할 수 있는 개발자들은 이런 연봉을 받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스택 오버플로우 이제 서베이를 보면서 거기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또 맞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걸 그냥 인용하는 기사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DAXX라는 것도 근데 보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미국은 항상 1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우리가 좀 낮은 편이고 많이 낮죠? 그보다 낮은 게 일본이다. 요 정도만 참고하시고 사실 정확한 자료를 보려면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게 보면은 원본으로 보겠습니다. 원본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어? 원본인데도 왜 이래? 지금 이게 이제 줄이 맞았다. 아, 지금 이 줄 있죠, 이 줄. 이 줄이 프로그래머거든요. 일본 이게 일본 정부 사이트예요. 여기는 번역된 대로 가만히 있네. 정부 사이트인데 이거를 번역을 한번 돌려보시면요. 뭐야 이게 짬뽕이 이상 이게 되지도 않아. 아예 통계를 보는 일본이라 그래서 정부 통계 포털 사이트예요. 그 일본 정부 통계 포털 사이트. 그래서 보시면 요게 좀 어긋나져가지고 이렇게 줄이 안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사실은 요 줄이에요. 예. 그래서 요 줄인데 여기서 일본 평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규모가 10명 이상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세 개 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이것만 읽을게요. 현금 급여액이 298. 이게 지금 이게 그 세금 떼기 전인 것 같고 실제로 한 268엔 정도 그러니까 1000엔 기준이니까 20, 100, 1000, 10만, 10만 26만 8000엔 정도 한 300만원에서 300만 언저리로 받고 있어요. 그 정도면 한 연봉 4천에서 4,500 사이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실수령액으로 보면 이제 상여금 포함해서 상여금 한
60만 원이니까 거의 이제 뭐 이것저것 사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근데 한 연봉 한국 개발자는 4,5천? 4,5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한국 소프트웨어 스탯이라고 해서 이게 출처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네, 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2017년도 4,446만 원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서비스 4,293만 원. 그러니까 개발자로 딱 나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서 그쪽 인력들의 평균 연봉을 대략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소프트웨어 3,996만 원,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3,657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대략적으로 좀 성이 정해져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오르곤 있어요. 오르곤은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본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한 4,5천 수준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 평균 연봉이랑 이거 둘 다 정부 자료고요. 각 일본 정부 자료, 한국 정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거고, 물론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 정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빅맥 지수로 본 주요국 개발자 평균 연봉 해가지고 보면 한국에서는 빅맥을 9,333개를 살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빅맥 지수 대비는 꽤 괜찮은 걸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거의 두 배 정도. 이걸 찍을 때마다 이렇게 기침이 나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일본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에요, 연봉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문화 때문에 한국보다 일자리가 많아서 이건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이 좀 힘들 건데 그 초등학교 한 학교 학급당 그 수가 지금 이제 취업하는 친구들 때보다 반이 적어요. 한 반에 막 20명, 25명 뭐 이것도 안 되는 막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작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이제 그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는. 일본은 폐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사람들을 못 구해서. 한국, 일본의 출산율의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꾸준히 적었고, 한국은, 굉장히 베이비붐 세대 있죠. 58년 개띠라 그래가지고, 그 시대부터, 나름대로 70년대까지는 꽤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2012년 이후에는 더 일본보다 적어요. 1.3명. 지금 최근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최근에 0.9명?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가 왔죠. 생각보다 이 추이가 엄청 빨라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인력이 부족해지죠. 한 10년만 지나도 그 현상은 두드러질 겁니다. 근데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양상인데 이걸 극복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정책을 잘 펼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을까요? 제 부모님이 철근 쪽 일을 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대요. 뭐 조선족 뭐 아니면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설 쪽에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굳이 한국인에게 줄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죠. 일단은 허드렛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외국인, 특히나 이제 뭐 서양인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이제 조선족 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는 포지션은 보통은 그게 좋은 직장을 많이 못 구하잖아요, 한국 내에서.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 같아도 아무래도 조선족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더 언어 소통이 더 편한 건 사실이고, 문화적으로도 더 뭔가 잘 맞는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도쿄를 갔어. 도쿄 같은 데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정말 놀란 게 외국인 근로자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서비스직이나 좀 단순직에서 있었는데, 일본이 아예 인구가 없을 수준이면, 인구가 아예 없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인구가 아예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은 모르겠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그래도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과연 외국인 노동자에게 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많은 개발자를 얘기해 본건 아니지만 몇몇 개발자들 얘기해 본 바로는 그렇게 막 세금 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한국보다 완벽하게 이렇게 우대가 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저 정도 임금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언어도 사실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하나의 경쟁력일 수 있죠. 그런데 직업을 얻기 위해서 저기에 그렇게 올인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아예 내 모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자국 내에서 이제 받는 혜택보다는 많이 혜택을 못 받죠. 아무래도 그 언어적 장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장벽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개발자들도 한국에서 처음 일자리 잡는데 한국 개발자들도 힘든데 일본 가서 그거랑 언어랑 문화적 장벽 세 가지를 동시에 극복을 하겠다는 게 정말 도전적으로는 멋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있길래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차라리 다른 세계를 노려보는 거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영어권 국가에서 되게 임금이 되게 세요. 그리고 임금 센 곳도 많고, 그리고 단순히 평균 연봉으로는 얘기하면 안 돼요. 평균 연봉보다는 이제 내가 컨택한 회사가 어느 연봉인지가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사실. 뭐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만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메일을 막 보낸다든지 하면서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어차피 언어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은 이상은, 미국을 가겠다는 거죠.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좀 무서워. 아니면은 뭐, 스위스나 노르웨이, 막 이런 좀 이렇게 유럽 국가도 나쁘지 않고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신입 때 경력자면은 조금 이해는 돼요. 한국과 비슷한 거고 비슷하고 이해를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건 좋은데 아직 개발 업계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 조금 오바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 돌아가면 제 생각에는 팀노바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프로그래밍이 본인에게 맞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벌써부터 일본에서 막이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이미 플랜을 다 세워 놓으셨는데 그런 케이스가 클로버가 갑자기 얘기해서 깜짝 놀랐네. 귀신 나온 줄 알았네. 아무튼 제 생각은 프로그래밍 자체를 안 해보고 이렇게까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래밍 시작하고 팀노바에 오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시작하고 그만두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현실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팀노바에 오셔서 수료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말릴 겁니다. 저는 제그 경력자 돼서 가라고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취업 연계사 하는 학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라도 진짜 일본이 무조건 가셔야 되냐면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일본에 있다든지 나는 일본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라면 일본 국비 지원 취업 연계한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질문 답변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일본에 있는 개발자, 그러니까 한국 개발자들이 역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력 키우려고 다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팀노바 일본 이렇게 치시면 좀 있을 거예요. 저 한번 간단하게 찾아볼게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옛날에 몇번 읽었었는데. 일본 개발자분들이 많이 한 두세 건 연락 왔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그냥 메일로만 답변을 했나 보네요. 암튼, 그렇게 막 화려하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유튜브를 운영한다든지, 뭐,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라면은 미국은 안갈 거고, 그리고 저라면은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보고, 내가 이 직업을 평생 가져가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볼것 같아요. 사실 팀노바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잘 되는데, 그러니까 팀노바 그 수료자 입장이죠. 잘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좀 힘들게 외국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현명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팀노바를 오냐 안 오냐보다는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팀노바에 관심이 있으시면 청강부터 해보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